32번 한번 보자. 32번은 대면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The effect of face-to-face interaction. 자, the effect가 효과고, face-to-face가 얼굴 대 얼굴, 즉, 맞대고의 의미야. interaction 하면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호작용이라고 하거든. 즉, 왜 우리 요즘에 그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 이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온라인 수업하면 왜 집중력이 잘안 되지만 막상 학교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면 뭔가 그 효과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대면 수업, 즉 대면 상호작용은 말이야. 새로운 사고를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이 대면 수업, 대면 상호작용이더라. 예로 뭐가 나오냐면, 노벨 수상자는 이전 노벨 수상자들의 제자들이 많더래. 즉, 뭐냐면, 어떤 연구자료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면 수업을 했던 애들이 어떠한 그 창의성을 더 발휘하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만들어냈다. 즉, 대면 상호작용하는 것이 최고의 방식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32번에 그래서 Face-to-face interaction is a uniquely powerful and sometimes the only way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from the simplest to the most complex. 이 대면 상호작용은 아주 유일하게 powerful, 강력한 이렇게 이런 콤마 콤마라든지 이런 그 짝띠기라든지 이런 게 문장 도중에 있으면 얘는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보충 설명을 해주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우선 이렇게 가로치고 보충 설명한 거니까 가장 파워풀한 way 방법입니다. 야. 대면 상호작용이 뭐하기에 나누기에 쉐어하기에 쉐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래. 뭐를? 많은 종류의 지식들 말이야. 여기서 kinds는 종류. 자, from A to B까지 하면 A부터 B까지. 즉, 뭐부터 가장 단순한 것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 뭐 여러 종류의 지식을 쉐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유일한 방식 또는 때때로는 the only way 해서 가장 유일한 방식이기도 한 요거가 이제 그냥 보충 설명으로 낑겨 있는 거고. 자, 다음. It is one of the best ways to stimulate new thinking and ideas too. 그것은 여기서 말한 그것은 뭐? 요 대면 상호 작용. 이것은 one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명사 나오면 뭐뭐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지.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면 상호작용은 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에 거랑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stimulate 하면 자극하다니까 자극하는 최고의 방식들 중에 하나더라. 뭐를 자극해? 새로운 사고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라든지. 그래서 요 대면 상호작용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연이어 나왔어. 자, 다음. Most of us would have had difficulty learning how to tie a shoelace only from pictures or how to do arithmetic from a book. 우리 대부분은, 자, 요거 별표 치자. 여기까지. 자, 첫 번째, would have pp가 나오면, 얘는, w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나타내. 과거 추측.
첫 번째 would have pp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have difficulty 그다음 ing 요게 나와서 동사에 ing가 나와서 얘는 요 부위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란 뜻이야. 그러면 요두 개를 합쳐 볼까? 그럼 어떻게 돼? would have 그다음 have의 pp 형태인 had 그다음 difficulty 그다음 learning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요두 개를 합쳤더니 요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V가 learn 배우다니까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지? 그래서 요거 별표 표시해두고 아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뭘 배우는데? 아 묶는 방법에 대해서 그 슈라이스 하면 이제 신발끈이야. 뭐 오직 뭐로부터? 사진으로부터 그 신발끈 묶는 방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야. 사진으로부터 배웠다는 건 대면 상호작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다음에 또 how to do 하는 건데 arithmetic 하면 이제 수학 산수거든. 그래서 책으로부터 산수를 배우는 거 요런 어떻게 방식을 산수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즉 대면이 없 대면으로 했다라면 좀더 쉽게 배웠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이 책이나 사진을 통해서 하면 어려웠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부분 별표 표시해두고 이건 서술형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다음 Psychologist Michali Csikszentmihalyi found while studying high achievers that a large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 were the students of previous winners. 자, 얘가 나오고 있는데, psychologist는 이제 심리학자고, 얘는 이름이 영어 이름이 아니어서 그냥 MC라고 할게. 그러면 이 MC라는 심리학자가 found 발견했다. 그러면 무엇을 발견했는지가 나와야 하지. 근데 여기 컴마 이렇게 컴마가 나오면 내가 뭐라고? 보충 설명. 그러면 얘는 우선 묶어두고 발견했다 무엇을? 아 이만큼을 발견했다구나. 여기서부터 빈칸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어우 엄청 기네. 아 우선 여기까지고 컴마가 나와서 보충 설명해 주는 구조였네. 그러면 아, 무엇을 발견했냐면 요만큼을 발견을 했는데 자 봤더니 number of 하면 많은 이란 뜻이야. 거기에 large가 붙어서 열라 많은 노벨 그상 수상자들이 뭐였다? previous 하면 이전의거든. 그래서 이전 수상자들의 학생들이었다. 즉 제자들이었다. 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노벨 수상자가 이전 수상자들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말이지. 자,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건뭘 보충 설명해 준 거냐면 요 심리학자 MC가 뭐 하는 동안에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를 high achievers 하면 높은 achievers 하면 그 성취자들이거든. 그래서 높은 성취자들을 연구하는 동안에 이거를 발견했다 이 말인 거야. 자 이렇게 컴마 나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They had access to the same literature as everyone else, but blank made a crucial difference to their creativity. 그들은 말이야, 여기서 assess 하면 접근이거든. 그래서 접근을 가졌다. 즉, 접근을 했었다. 같은 문학 자료들, 문헌들, 이런 문학 자료들을에 접근을 했었어. as, 모처럼, 그 밖에 모든 이들처럼. 그러니까,
뭐 대면 수업을 하건 아니면 뭐 집에서 수업을 하건 걔네들은 어쨌거나 똑같은 그런 문헌 그 자료들에 접근을 할수 있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뭐그 집에서 하건 아니면 여기 학교에서 하건 똑같이 접근하는 건 똑같았지만 그렇지만 뭐가 차이점을 만든다고 했어 아까? 대면 상호작용이 차이점을 만든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 personal contact 즉 개인적인 접촉 즉 대면 이것이 여기 3번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요 개인적인 접촉이 만들었다. 뭘 만들었어? crucial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었다. 그들의 창의성에. 오. 그러면서 within organizations This makes conversation both a crucial factor for high-level professional skills and the most important way of sharing everyday information. Within 하면 뭐뭐 이내에야. 그래서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 이내에 이것이 즉 개인적인 접촉이 즉 대면 상호작용이 만듭니다. 무엇을 이런 대화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뭐로 만드냐면 A and B로 만듭니다라는 이야기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한 요인으로 만들고 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기술을 위한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컨버세이션을 뭘로 만들어?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만든대. 뭐, 일상 정보에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만든대. 이 대화를. 그래서 이 대면 상호작용이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요 문제는 대면 수업의 중요성,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다음 33번을 보면. 자, 우리 가끔 영화를 보면 말이야, 영화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가 이제 미국 영화를 보는데, 미국 영화가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거기에 갑자기 미국 영화에서 주인공이 있는데 미국 주인공이 있는데 얘그 어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인을 만난 거야. 그러면 한국인이 나오면 이 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나와서 한국말을 했을 때 저게 필요하지. 자막이 필요할 거 아니니.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치? 근데 어떨 때 한국말 자막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영화에서 그 외국말에 대한 자막을 다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화 속 등장인물이 느끼는 외국말에 대한 이해 못함과 소외감. 즉, 이 미국 주인공이 한국인을 만났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갑자기 What?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대화를 이게 이해를 못하는 이 장면. 그때 자막을 안 넣어주는 거야. 한국말 자막을. 왜? 이 미국 주인공이 어떤 이해 못함이나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니? 그 순간, 그 영화 속에서. 그거를 관객도 한번 똑같이 느껴봐라 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말이야. 이걸 얘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The reason why foreign language conversations are handled without subtitle in the movie 해서 이유 어떤 이유? 외국어 대화가 다뤄지는데 without 뭐뭐 없이 다뤄져? subtitle 자막 없이 다뤄지는 이유가 이 글의 제목이야. 그래서 한 문장씩 살펴보면, The most times a foreign language is spoken in film,
Subtitles are used to translate the dialogue for the viewer. 자, 대부분의 times 여기서는 시간이 아니라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근데 어떤 경우? 이렇게 해서 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 외국어가 비동사 플러스 PP 하면 수동태지. 그래서 뭐뭐하게 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언어가 말해지게 되는 언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지, 그치? 말해져지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가 쓰인 거고. In film 하면 얘가 이제 영화 속. 영화 속에서 말해져지는 그러한 대부분의 경우에 자막은 자막이 사용하니 사용되어지니 사용되어지지 또 수동태 나왔어. 수동태 지금 두 번째 나왔어. 수동태 얘도 수동태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서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뭐를 대화를 누구를 위해서? Viewer 보는 사람을 위해서 즉 관객을 위해서겠지. However 이런 접속사 나오면 중요하고 그러나 there are occasion 이 occasion 하면 사건도 되고 경우도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똑같이 경우들이 있다. 근데 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뭐 어떤 경우 외국 대화가 is left unsubtitled. 대화가 남겨져 져. 그래서 수동태가 세 번째 나왔어. 근데 unsubtitled 하면 얘도 별표에 두고 아까 subtitle 하면 자막이라는 명사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자막을 달다라는 동사에서 subtitled 하면 자막이 달려져 지다의 뉘앙 그 진이라는 형용사로 쓰인 거거든. 과거 분사. 근데 unsubtitled 하니까 자막이 달려져지지 않은 채라는 과거 분사가 쓰인 거야. 자막이 달려지지 않은 채. 이렇게. 그래서 얘도 별표 표시해두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 여기 괄호가 쳐지면 보충 설명이라 그랬지. 따라서 incomprehensible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누구에게 대부분의 target audience 하면 그 주요 타겟 청중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 하면 타겟 audience는 누구야? audience는 어린이들일 거 아니니, 그치? 요런 그 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란 말이고. 자, 다음. This is often done if the movie is seen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a particular character who does not speak the language. 이것은 종종 is done. 자, 지금 네 번째 수동태가 나왔어. 요 자막 없이 그냥 한, 그 자막이 없는 경우. 요 경우를 아니 이 자막이 달려지지 않는 요 경우를 얘기해. 요 this는 그래서 이 자막이 달려지지 않는 이 경우는 종종 is done 행해져 진다 해서 수동태가 쓰인 거고 만약에 뭐뭐라면 그 영화가 is seen 보여져 진다면 지금 몇 번째 수동태야? 다섯 번째 수동태네. 보여져 진다면 주로 뭐로부터? 특정한 캐릭터의 관점으로부터 말이야. 특정한 캐릭터의 그런 뷰포인트, 관점으로부터 영화가 보여져 진다면 그때는 어떤다? 자막 없이 행해져 진다. 근데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야? 요 후가 요그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그 언어, 아까 내가 예로 얘기했던 뭐 한국어, 한국어를 말하지 않는 그러한 특정 캐릭터. 이렇게.
그러면서 such absence of subtitles allows the audience to feel a similar sense of incomprehension and alienation that the character feels. 그러한 absence 하면 이제 결석 또는 뭐 결손, 부재 이런 말이니까 이 자막의 그러한 부재는 allow a 투부정사하면 a를 투부정사하게 하다거든.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비슷한 incomprehension 하면 여기에 in을 빼면 comprehension 하면 이해력이거든. 근데 in이 붙어서 이해 못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이해 못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더라. And 그리고 또 alienation 하면 이제 소외감이거든. 그래서 소외감도 느끼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미국 그 주인공 애가 한국말 쓰는 애가 갑자기 나오면 그 애가 이해를 못하고 소외감도 느끼고 이럴 거 아니니, 그치? 그 캐릭터가 느끼는 어떤 소외감, 그다음에 이해 못함 이런 것들을 관객이 느끼게 하더라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자리는 해서 요 문장을 삽입시키는 거 이런 문제로 변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도 잘 한번 봐도. An example of this is seen in Not Without My Daughter. 한 가지 이거와 같은 한 가지 예가 is seen 보여져진다. 수동태 지금 한 여섯 번째 나오는 것 같아. 어디에서도 보여져? 아, 이러한 뭐 영화 제목인 것 같아. The prison language dialogue spoken by the Iranian characters is not subtitled because the main character Betty Mahmoudi does not speak Persian and the audience is blank. 이제 얘가 나왔는데 이 Persian 하면 이게 페르시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페르시아어 이건 것 같아. 페르시아어 다이얼로그 대화는, 근데 여긴 지금 PP 형태가 들어가서 말해져진 대화는 누구에 의해서 말해져진 그 이란 캐릭터, 이란의 그 사람의 캐릭터에 의해서 말해져진 이 페르시아어 대화는 뭐다? 자막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수동태 한 일곱 번째 나온 것 같아. 자막이 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 베티라는 주인공이 이 페르시아어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객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같은 소외감을 느끼려면 이해를 못하겠지, 그치? 즉, 누구의 관점에서 보면 돼? 이 베티의 관점에서 보면 되잖아. 이 베티도 뭐 페르시아어를 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빈칸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관객들도 보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있어. 누구의 관점에서? 그녀의 관점에서. 여기서 말한 그녀는 누구? 베티의 관점에서. 아까 베티는 어떤 느낌이었어? 페르시아어를 말하지 못했지, 그치? 그러면 같은 소외감을 느끼겠네, 그치? 같은 이해를 못하고 같은 소외감을 느끼겠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 수동태 엄청 많이 나왔고, 잘 한번 봐두고.